이 프레시의 대사표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하기에 딱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밑에 예시로 보시면 매치에서 옵션을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썸, 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공부했잖아요. 메소드를 공부를 했는데 메소드와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메소드는 어떤 식으로 되냐니까 먼저 주어와 점 찍고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 variable 혹은 데이터 혹은 value 그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점을 동 찍고 metho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죠? 이거 뭐 금방 이해가 되시죠? 메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메소드란 이런 형식의 주어 동사 그리고 아규먼트가 있으면은 아규먼트는 목적어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가 바로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입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니까 매치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은 매치란 얘는 뭐냐니까 주어가 있고 주어가 있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로 속에 대괄호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그러나? 클리 브라켓이죠. 괄호 속에 동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매치는 주어의 상태에 따라서 이들 동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스 보시면은 얘가 주어입니다. 데이터이고 이게 variable이고 value고 이런 거죠. 그런 다음에 동사들을 일련의 동사들을 나열해두고 있죠. 그래서 이 옵션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실행될 수도 있어요. 옵션이 데이터 여기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는 여기 X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변수에 들어가서 여기에 실행됩니다. foo X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속에 데이터가 없다. 없으면은 패턴이 매칭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게 되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해당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이름이 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없죠. 그래서 패턴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옵션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비슷한 패턴이 이건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X라는 게 있고 이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실행되는 겁니다. 그게 옵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우리 공부했던 걸 기초로 해서 보시면 아하 그게 그런 거구나 하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if 문장으로 쓰게 되면은 if 문장으로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주어 동사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if option dot 다음에 동사 is some을 특정해서 불러들이게 돼요. 특정한 다음에 여기서는 function body입니다. 그죠? function body. 그래서 isSum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option isSum이 true가 되겠죠. true가 되면은 이게 실행되고 option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isSum이 return하는 값은 false가 되고 false가 되면은 여기 이 body는 실행되지 않고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if 문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방식을 이 if 방식과 match 방식을 조합을 해서 새로 만든 것이 ifret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ifret이라고 하는 방식은 먼저 특정한 동사, sumx라는 동사를 먼저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option이라고 하는 variable, value를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 sumx 이것도 패턴입니다. 역시 보시면 equal 기호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왼쪽에 있는 변수, 이 변수는 x입니다. 이 x에 담는 거예요. 그죠? 담아보고 이게 담아지면은 true가 되죠. true가 되어서 이게 실행되는 거고 지금 if와 let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if는 빼고 let만 보고 생각합시다. let만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블록으로 제가 지정한 이 부분만 보시면은 정확히 요만큼만 보시면 돼요. 요만큼만 보시면은 sumx라고 하는 이 x라고 하는 variable의 옵션에 있는 것을 담는 겁니다. 그죠? 담는 것이고 요게 성공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if 문장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if 문장을 보세요. if 문장이니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요게 실행되는 거고 요게 false를 return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false를 return하면은 여기 있는 문장은 실행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지고
요 이번 에피소드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하기에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보았던 것들을 깔끔하게 머릿속에 나열,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변수를 할당할 때는 X에다가 뭔가를 할당을 했었지, 이런 형식의 변수에다가 뭔가를 할당해 본 적은 없죠. 그죠? 이런 형식. 이런 건 처음 보잖아요. 사실 이전에도 좀 봤지만 이게 뭔지가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잘 봐두십시오. 이것도 패턴입니다. 패턴, 여기에 변수가 할당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옵션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sum 해서 x자리에 5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요게 let sum x equal option 되죠. 요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옵션 자체도 요런 형식. 옵션이 열어보면은 그 속에 데이터가, 이게 더 적는 게 낫겠네. 옵션의 데이터 형식입니다. 의 형식이 sum 6 혹은 5. 이전에 5 안 본 적 있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sum x,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오면은 let sum x는 sum 5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활동하는 건 처음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래서 sum 그냥 이 경우와 x equal 5하고 이 경우랑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x equal 5가 훨씬 더 간결하죠. 이제 훨씬 간결한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safety 목적입니다. safety인데 왜 safety인지는 나중에 뭐 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기법들은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그 자체로 없던 것을 새로 다 만들어낸 그런 언어가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언어들에 있던 아주 좋은 점들을 취합해서 만든 언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if의 문장도 이런 형식도 가능하고, 그리고 while let도 가능합니다. while let은 우리가 중급 2년차, 3년차 가서 이제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실제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을 정확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루프를 공부했었죠? 루프 해서 v에다 po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v.pop. 그죠? 그럼 메소드가 이 pop, 이 v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pop을 하면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오는데 뭐가 튀어나오면은 po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리턴하는 값은 sum 뭐라고 하는 값이 돼 있어요. 그죠? 그 값이 여기 패턴이 맞으면은 여기 되고, 아무것도 끝 10일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리턴하는 것은 난을 리턴해요. 이 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난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팝 메소드. 이 팝 메소드 이것도 마찬가지 좀 적어드릴게요. 정확히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주제이니까. 메인이 여기네. 지금 v.pop 됐죠? pop이라고 하는 메소드. pop 메소드는 returns pop에 대해서 컷을 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리턴하느냐니까 옵션 t를 리턴합니다. 옵션 t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전에 봤다시피 sum에다가 뭔가 value 또는 none. 이게 옵션 T예요. 그죠? 이게 옵션 T 둘 중에 하나를 리턴하는 거죠. 따라서 5이 리턴하는 값, 요 값과 여기 밸류 예를 들어서 뭐 가령 5라고 합시다. sum 5를 리턴했다. 그러면 이 sum 5와 매칭되는 패턴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닮은 꼴이 뭐냐는 겁니다. 이걸 얘랑 닮은 거는 얘랑 닮았죠. 형태가. 그러면은 5가 여기에 x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제일 먼저는 팝을 하면은 처음에 1이 되겠죠. sum 1. sum 1과 매칭되는 건 얘. 따라서 얘가 실행되고 두 번째는 3. 되죠?
산. 따라서 여기에 매칭되는 것은 써맥사. 따라서 얘가 또 실행됩니다. 마지막에 10일까지 하고 나면은 10일은 다시 썸 10일 돼서 실행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때는 난이 리턴됩니다. 그러면 난은 얘와 패턴이 닮은 꼴이잖아요. 따라서 브레이크,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패턴 매칭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옵션 t라고 하는 것 옵션 t라고 할 때 옵션 t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었죠? 요 t가 지네릭 죄송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지네릭이죠. 얘가 그죠? 자 그런 구조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while-less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while-less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이만큼 이만큼 보고 다음에 이만큼을 따로 떨어져서 보시면 돼요. 그죠? 요만큼만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요만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인딩이에요. 베리어블 바인딩이 어자이먼트입니다. 얘가 리턴하는 값이 요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while은 while 문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while 문장.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는 값이 none이 되었다. none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none이 되면 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얘는 false, 전체 이 statement는 false가 되겠죠. 그러면은 while 문장이 끝나버리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if 문장의 의미도 정확히 알 수가 있고 let이라고 하는 assignment가 무엇인지 binding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while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return 값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것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되겠네요. if가 무엇인지 공부했고 while이 무엇인지 공부했고 loop가 무엇인지 공부했고 assignment 또는 binding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이게 assignment예요. 여기 assignment 혹은 binding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return value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return value 그죠? 펑션이 동작하고 난 뒤에 return 되는 value죠. 그리고 assignment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let x equal 어떤 o와 그리고 let 뒤에 잘못됐네요. sum x equal sum 5 이것의 차이점도 정확히 봤죠. 그죠? 지금은 이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지금 단계는 완전히 여러분 이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도 있고 이런 형식도 있다는 것을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확히 볼 수가 있었죠. 그럼 이어지는 에피소드들에서 왜 이렇게 쓰면 될 것을 이렇게 쓰는지 그리고 지네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정확히 복습할 수가 있었죠. 어디서 복습할 수 있었나요? 옵션 T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옵션 T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지네릭이었죠. 그죠? 그리고 옵션은 이거 뭐였나요? 이거는 이렇게 이 우리 전에 이전에 공부했던 이남이었죠. 이남 공부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남이 쓰인 예입니다. 이남이 언제 쓰이는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예시입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개념들을 다 정리를 해보는 아주 좋은 에피소드예요.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100% 완전히 다 이해를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는 오셔야 됩니다.